1980년 국내 최초로 TV 중계 방송에 출연한 일본 여성 듀오 핑크 레디입니다. 이강도 TV. 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요청 순서대로 옛날 추억의 인기 가수들을 소환해서 리뷰하고 그때 그 시절의 음악도 들려드리는 유튜버 이감독입니다. 이번 시간은 50대 이상 분들께서 많이 좋아하실 70년대 후반 일본 최고의 2인조 여성 아이돌 댄스 가수 핑크레이디를 리뷰할 텐데요. 시작에 앞서 44년이 넘은 워낙 오래된 팀에다 자료 찾기가 어려워서 데이모스의 블로그 내용을 많이 참고한 점 미리 알려드립니다. 핑크레이디는 70년대 일본 가요사의 한 획을 그은 가수이자 음반 차트 장기 1위의 대기록과 활동 기간 동안 최다 앨범 판매량을 보유한 전설적인 듀오인데요. 초창기 여성 아이돌 1세대 붐의 대표격인 핑크레디는 당시 일본 사회에 선풍적인 신드롬을 일으키며 성공적인 미국 시장 진출과 함께 한국의 중년층 매니아들에게도 나름 유명한 댄스 가수로 알려져 있는데요. 멤버는 58년생인 미 본명 네모토 미초요와 57년생 K 본명 마사다 케이코로 두 명인데 둘 다 시즈오카 출신이고요. 이 둘은 같은 고등학교 동급생으로 1973년 야마하 뮤직 주최의 오디션에서 따로 응시해서 제각기 합격을 하는데 둘 다 특대생으로 뽑혀 야마하 보컬스쿨을 다니는 중 강사의 권유로 쿠키라는 2인조 듀오를 만들게 됩니다. 쿠키는 다음 해인 1984년에 당시 일본에서 아주 유명한 오디션 대회인 퍼퓰러송 콘테스트에서 결승까지 진출하기도 했는데요. 이후 스타 탄생이라는 TV 프로에서 둘 다 오빠의 바지에 소박하고 시골스러운 이미지로 나와서 별로 인기도 없는 포크 노래를 부르는 게 오히려 많은 관심을 받아서 최종 합격을 하게 되었고 이것이 메이저 데뷔의 계기가 됩니다. 이때 빅터 음반사의 이이다 히사이코가 팔다리를 그대로 드러낸 반짝이 미니스커트, 한마디로 원더걸스 스타일의 무대 의상과 비트와 리듬이 부각된 세련된 노래로 프로듀싱하여 초티나는 시골 아가씨 두 명을 섹시하고 화려한 여성 듀오로 변신시켜버렸는데요. 작곡가 토코라 주니치가 칵테일 이름에서 딴 핑크 레이디로 팀명을 짓고 1976년 8월 드디어 첫 싱글곡 페퍼 캐브를 발표하며 데뷔하는데 빼빠가 아닌 페퍼 캐브 우리말로 후추경위 이 노래를 부르면서 춤이라기보단 간단한 손짓과 몸동작 위주의 독특하고 참신한 율동댄스가 대중들에게 큰 호응을 얻게 되는데요. 특히 노래 도중에 양다리를 옷자로 종종 벌리는 재밌는 포즈는 어린이들을 포함한 남녀노소 모두가 핑크레이디의 춤을 따라하며 전국적으로 유행을 탔는데 우리 시각에서 보자면 요런 분위기일 겁니다. 이렇게 그녀들이 데뷔하자마자 총 60만 장 이상의 앨범을 팔렸고 그해 연말 일본 레코드 대상 신인상을 수상하는 등 최고의 인기를 누리게 되는데요. 이후에 발표한 두 번째 싱글 SOS와 1977년 3월에 발매된 세 번째 싱글곡 카르멘 77도 연달아 오리콘 차트 1위를 기록하며 대성공을 이어갑니다. 이 노래를 시작할 때 얼핏 들어보면 마치 카르멘 그러면서 박자에 맞게 꼭두가시처럼 마임쇼를 보여주는 모습이 재밌으니까 한번 보고 가시죠. 자, 참 독특하죠. 지금 보면 좀 촌스럽게 보이겠지만 70년대 그때 시각에서 봤을 땐 섹시한 컨셉, 새로운 느낌이었을 겁니다. 노래 역시 흔해 빠진 사랑 이야기가 아닌 다양한 소재로 가사를 만들었고 기존의 정통 앵커와 다르게 빠른 비트와 리듬감 있는 서양 스타일로 편곡한 것을 알 수 있죠. 아무튼 네 번째 싱글고 나기사로 신바트, 즉 물가의 신바트로 연간 오리콘 차트 1000밀리언을 달성하며 이렇게 음반의 대성공 외에 두 사람의 사진이 박힌 의류, 문구류, 식기, 자전거, 식품 등 다양한 MD 상품들도 엄청나게 팔려 경제적으로 큰 효과도 보게 됩니다. 그녀들이 데뷔 직후에 반짝하고 사라질 거라는 일부 시각도 있었지만 오히려 핑크레이디는 대유행을 일으키며 일본 전체의 사회 현상을 만드는데요.
이때쯤 막 데뷔한 사잔 오스타즈가 그녀들에게 경의를 표하기도 했고 1977년 9월에 발매한 다섯 번째 싱글은 무려 12주 연속 1위를 기록하는 메가 히트곡이 되어 외국 가수가 리메이크를 하기도 합니다. 12월에 발매된 여섯 번째 싱글 UFO, UF로 읽으면 안 되고 UFO로 읽어야 한다는데 이유는 잘 모르겠고요. UFO까지 밀리언을 돌파하며 빅히트를 쳐 1978년 연말 제20회 일본 레코드 대상도 수상하게 됩니다. 이 점은 일본 가요계에서 전대미문의 혁명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이전까지 핑크레이디 같은 디스코 팝계열의 아이돌 가수가 레코드 대상을 받은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고요. 또 노래 가사도 지구의 미녀가 외계인과 사랑을 한다는 말도 안 되는 내용으로 그 당시로 봤을 땐 아주 획기적이고 특이한 가사라 볼 수 있죠. 후에 1978년 3월에 발매한 일곱 번째 싱글 사우스포, 우리말로 외손잡이와 6월에 발표한 여덟 번째 싱글 몬스터까지 단단한 밀리언을 차지하며 핑크레이디의 인기 절정은 2년 동안 계속 이어졌는데요. 당시 그녀들의 인기의 핵심 연령층은 주로 어린아이들인 3세에서 12세가 42.5%라는 조사 결과도 나왔죠. 이렇게 팬층의 40%가 어린이들이 차지하니까 1978년 일본 브로마이드 연간 매상 실적에서 1위를 기록했고 다른 가수들처럼 남녀간의 연애 이야기랑 차별화된 특이한 소재의 노래말들은 대중들에게 더욱 부각되어서 오리콘 차트 9곡 연속 1위, 10곡의 밀리언셀러 돌파, 오리콘 차트 통산 수익 획득수 63주로 당시 최고의 신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잘나가던 핑크레이디도 하락기가 찾아오는데요. 1978년 연말 제29회 NHK 홍백가합전에 출전을 거부하고 미온 테레비 계열의 핑크레이디 땀과 눈물의 연말 150분 특별방송에 출연하는데 그때 일본의 국민 프로 홍백이 시청률 72.2%인데 비해서 핑크레이디의 특별방송 시청률은 8.2%로 거의 시청률 참패를 해버렸고요. 이때쯤 일본 가요계는 포크송 음악에서 팝 음악으로 전반적인 기조가 바뀌는데 1979년 3월에 핑크레이디가 발표한 지팡구가 오리콘 4위를 하면서 그동안 유지했던 오리콘 연속 1위도 깨지게 되죠. 어쨌든 지팡구나 이후에 발매된 곡들이 오리콘 10위권을 유지했지만 핑크 언니들을 대신할 새로운 여성 아이돌들이 쏙쏙 등장하기 시작했고 또 전대미문의 홍백 출연 거절로 인한 언론들의 배신, 즉 지독한 이지매를 핑크레이디에게 주는데요. 처참할 정도의 인격 모독과 개망신을 당하면서 인기가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여기에 소속사와의 트러블과 멤버 K의 연애 문제까지 겹쳐서 아주 힘든 상황에 놓이는데요. 그러나 일본은 죽었다 쳐도 이전부터 진행하고 있었던 미국 활동은 성공적이라 전미 데뷔 싱글곡 키스 인 더 다크가 빌보드 종합 37위, NBC 방송사 골든타임 프로에서 정규 주연으로 출연하는 등 미국에서 자리를 잡아가는 듯 했으나 재계약을 안하고 귀국해 또다시 일본 활동에 전념하는데요. 이미 안 좋게 찍혀버린 핑크의 이미지는 열심히 해도 회복되지 못했고 예전에 잘나갔던 시절로 다시 되돌릴 수 없었죠. 결국 1980년 9월 1일 핑크레이디 미 K는 해산을 발표하고 1981년 3월 31일 보라쿠엔 구장에서 해산 콘서트를 끝으로 핑크 누님들의 4년 7개월간의 가수 활동이 끝나게 됩니다. 해산 직후 소속사는 파산했고 대표도 예능계를 떠나죠. 그 이후로 미, K 각자가 솔로 활동과 배우, 탤런트 생활을 하면서도 2005년까지 이벤트송으로 함께 방송에 종종 출연하기도 했으며 핑크레이디의 해산이 있고 30년이 지난 2010년엔 그녀들이 돌연 해산 포기를 선언합니다. 그만큼 자신있다는 뜻으로 솔로 활동과 핑크레이디를 병행하면서 다시 하겠다는 얘기였죠. 그러면서 2011년 5월부터 핑크레이디 콘서트 투어 2011 이노베이션을 개최하면서 본격적인 활동을 재개했고 최근엔 2017년, 2018년 일본 레코드 대상에 특별 게스트로 출연하는 등 간간히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두 분은 환갑이 넘은 지금도 젊은 시절과 거의 변함없는 몸매와 퍼포먼스를 자랑하면서 소규모 라이브 하우스나 홀 공연, 디노쇼를 자주 열었는데 다른 가수들과 마찬가지로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 공연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고요. 70년대 후반 핑크레이디의 화려한 전성기에 비해 돈도 그닥 벌지 못했다고 하는데 이유는 당시 소속사 사장과 전무가 증권사, 생명보험사의 대기업 출신으로 처음부터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일확천금을 노리며 TNC라는 소속사를 차렸고
소속사가 수익을 다 챙겨갔으며 그땐 제대로 된 계약서를 쓸 수가 없었던 터라 수익 배분이 불공정했던 시기였죠. 핑크레이디가 활동기간 동안에 벌어준 수익은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최소 1000억엔 이상이지만 미이와 케이는 데뷔 초기에 월 30만원, 나중에 항의해서 겨우 300만원으로 올려줬다고 하네요. 이것은 핑크 총 수익금의 100분의 1 수준으로 개인 시간 전혀 없이 잠도 못 잘 정도로 더블 부킹을 해가며 혹사당한 것에 비해 보잘것 없는 급이었죠. 또 그때는 멤버들이 워낙 바빠서 자기들이 그렇게 인기가 많았는지도 몰랐었다고 회고했고요. 이들이 해산하고 소속사가 파산한 것도 대표가 돈을 빼돌리기 위해 일부러 그랬다는 소문도 무성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70년대 후반을 풍미한 전설적인 여성 듀오 핑크레이디는 1980년 11월 국내 최초로 TBC 동양방송 제2회 세계가요제에 특별 게스트로 초대를 받아 일본어로 노래를 불렀는데요. 물론 처음이자 마지막 한국 방송 출연회였지만 일본 가수가 국내 공중파 방송에 나온 최초의 사례로서 당시의 영상을 찾으려고 많이 노력했으나 세계가요제 이후 일주일 만에 TBC 동양방송사가 없어졌고 그 영상을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대신 그때 그녀들이 한국어로 불렀던 돌아와요 부산 항해를 잠시 들어보도록 할게요. 전설의 아이돌 1세대 대선배급인 핑크 누님들은 일본과 한국의 후배 뮤지션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주는데요. AKB48과 모닝굿 무스메가 핑크의 곡들을 커버했고 2014년엔 핑크 레이디의 노래만 전문으로 부르는 핑크 베이비즈가 결성되어 활동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엔 핑크 언니들을 롤모델로 한 여성 듀오 코코소리가 2016년에 결성되어 2019년까지 활동을 했으며 한국에서 유명했던 원더걸스도 핑크 스타일과 거의 비슷합니다. 물론 핑크레이디나 원더걸스 둘 다 원조는 미국의 드림걸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원더걸스를 키운 JYP 박진영의 그녀는 예뻤다에 후렴부엔 유포의 춤을 차용했고 한국의 뽕짝전문 여성 듀오 윙크 코리아는 일본에서 핑크 언니들과 함께 방송 출연을 하기도 했죠. 현재 국내에도 동명의 여성 걸그룹이 있는데 5명의 뮤지컬 가수로 이루어진 핑크레이디가 2019년부터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0년대 후반을 풍미했던 우리 윙크재팬 누나들이 빠지면 또 섭섭해하죠. 마지막으로 케이누님은 2002년에 음양이를 하는 남편과 결혼해서 자식은 없고 고양이 두 마리를 키우며 살고 계신데 갑상선 항진으로 20년 동안 고생하다가 완치했지만 요즘은 어지러움과 이명증으로 다시 건강이 안 좋아서 남편분이 잘 돌봐주고 있다고 하고요. 미이는 1998년에 결혼했지만 2004년에 이혼한 후 지금은 혼자 살고 있으며 프랑스 앨범을 내는 등 꾸준한 연애 활동을 하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자, 두 분 다 남은 인생을 건강하게 잘 사시길 바라며 이번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며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